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지혜인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모노미디어에서 멀티미디어로 디지털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기술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문지식이 디지털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어떻게 변모되어 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변모는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티미디어 기술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에 앞서 미디어란 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른 미디어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체의 사전적 정의인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또는 그런 수단과 거의 상동합니다. 즉, 미디어와 매체는 미세한 뉘앙스 차이는 있으나 동의어로서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참고하면 미디어란 즉 매체로서 작용의 전달을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으므로 소리의 매체는 공기가 됩니다. 일부 SF 영화 등에서 우주 공간을 완전한 무음 상태로 묘사하는 것을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가 미디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전적 정의로만 미디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매개체를 넘어 정보를 전달하는 또는 주고받는 수단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뉴스 같은 것을 우리는 미디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미디어는 아날로그적이었던 반면에 오늘날 미디어는 다분히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미디어라고 하면 사실상 디지털 미디어를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의 경우 통상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IT 기술의 발전은 문자 위주의 전통적 미디어, 모노미디어에서 TV와 같은 복합적인 디지털 미디어로의 변화를 추동하며 미디어로서 그 성격을 혁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모노미디어는 하나라는 의미의 모노에 미디어를 붙인 것으로서 단일한 미디어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와 같은 미디어를 하나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예에 해당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용된 모노미디어로 텍스트를 들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그림의 제일 좌측에 있는 이 그림은 훈민정음의 일부입니다. 훈민정음은 텍스트를 통해 한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텍스트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모노미디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텍스트는 디지털 환경에서 전산적으로 입력되면서 TXT, DOC, HWP, HTML, XML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되고 활용됩니다. 또 어떤 모노미디어가 있을까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운드 역시 모노미디어의 하나입니다. 진폭, 주파수, 음색을 가진 일상적인 소리들, 즉 아날로그 사운드를 매개로 많은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운드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디지털 사운드로 부호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압축 등으로 손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무손실 압축 형식으로는 WAV 형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외 우리가 익숙한 MP3 같은 형식도 대표적인 오디오 파일 형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지를 빼놓을 수도 없겠습니다. 이미지는 카메라 또는 스캐너 등의 입력 장치를 통해 입력된 그림을 말합니다. 이미지는 픽셀 또는 화소라고 하는 점 단위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각의 점은 빛의 삼원색, 즉 빨강, 초록, 파랑의 RGB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을 레스터 방식 또는 비트맵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와 대조되는 수학적 연산을 활용해 이미지를 구성하는 벡터 방식이 있는데요. 이 경우 수식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를 키우면 이미지 경계선이 깨지는, 그러니까 계단 현상이 발생하는 비트맵 방식과는 다르게 크기를 키워도 매끄럽게 보이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벡터 그래픽스는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좀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맵 방식을 쓰는 이미지의 대표적인 파일 확장자로 BMP, PNG, JPEG, GIF 등을 들수 있고, 벡터 방식을 쓰는 이미지 확장자로는 SVG를 들수 있습니다. 앞서 이미지와 그래픽이 구분된다고 하였는데, 이때 그래픽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만든 인위적 그림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단일한 미디어만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고집이라기보다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그런 형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그런 제한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게 되었죠. 그렇다면 좀더 복합적인 미디어로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는 만큼 영상 매체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영상 매체, 비디오는 이미지, 사운드, 텍스트 등이 복합되어 있는 매체인 만큼 기본적으로 멀티미디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멀티미디어는 모노미디어와 달리 여러 미디어를 동시에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합니다. 즉, 멀티미디어는 단순히 텍스트만을 사용하거나 이미지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단일 미디어들을 여러 개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비디오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중 가장 큰 데이터로 다루기도 가장 어려운 데이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파일 형식으로 AVI, MOV, MPEG,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동영상은 그 자체로 멀티미디어일까요? 물론 지금까지의 설명만 놓고 보면 멀티미디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단순히 여러 정보 유형을 동시에 활용하는 미디어를 멀티미디어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매체로서는 맞다고 할수 있지만 실제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멀티미디어라는 용어는 좀더 좁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멀티미디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매체를 동시에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상통화, IPTV 등을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멀티미디어는 이용자 편의에 맞게 데이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성격을 갖습니다. 또한 오늘날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양방향성을 전제로 합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멀티미디어라고 하면 결국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되고 데이터 재구성, 쌍방향적인 전달과 가공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간단한 질문을 또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V는 어떨까요? 매체로서 TV는 멀티미디어 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병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를 통해서 하는 송신하는 것들이 멀티미디어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상 자체는 여러 미디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으나 TV 방송은 정보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TV 방송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라고 하기에도 힘이 듭니다. 이는 TV 방송이 기본적으로 일방향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즉, 멀티미디어는 이용자가 단순히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보를 만들어 송신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즉, 멀티미디어는 단순히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고
여러 매체를 통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를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재조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제가 IPTV의 예를 들었는데 VOD뿐 아니라 IPTV 같은 경우가 이런 특성에 부합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단순히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비선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일 뿐 아니라 양방향성을 가져서 소비자가 동시에 생산자, 즉 프로슈머일 수 있어야 한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제 멀티미디어의 등장과 역사적 전개, 멀티미디어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차례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멀티미디어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을 들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없는 삶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전달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구축된 통신망이 없었다면 멀티미디어도 등장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용량 저장 매체의 등장을 들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이 사진 속에 이 물건이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플로피 디스크라는 물건을 직접 사용해 본 사람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죠. 이 플로피 디스크는 키로바이트 단위에서 메가바이트 수준의 저장 용량을 가졌는데요. 오늘날 기가바이트는 가뿐히 넘기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용량은 너무 적다고 할수 있겠죠. 지금은 테라바이트 단위의 저장 매체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고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이러한 저장 매체의 발전에 힘입어 등장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압축 기술의 발달을 들수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 저장 매체의 발달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다양한 형식의 정보가 공존하는 그 특성상 용량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크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압축 기술의 발달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노미디어가 아닌 멀티미디어가 대세가 되었을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전통적 미디어에 비해 정보 전달력이라는 측면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강의 영상 역시 텍스트, 사운드, 그리고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만 쓰는 것보다는 시청각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정보 전달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더 효율이 높다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